토지 28회입니다. 또 나왔구마. 간도대 기자 그만, 그만하소. 해가 떨어지려 하는데 나무를 살아나왔던 이부사댁 억새는 엉구를 찡그린다. 간도댁이란 월선이를 대접하여 억새가 붙인 명칭이다. 10년을 나가 계신 우리 댁 나으리 같은 분도 계시는데 마음을 크게 먹으소. 그 어른은 수천리 박 하다가 월선이는 생사를 알아야 나겄소. 참말로 딱하구마. 진작 팔자나 고칠 일이지 뭐 때문에 이 고생이요? 자식도 없이 유구조리 같은 그놈의 계집년까지 떠맡기는 와 떠맞소. 이 서방이 돈 많이 맡기놓고 갑디까? 지난 봄만 해도 그리 곱던 얼굴이 못쓰게 됐네. 저 비리깽이 같은 여자를 염치 좋은 계집년이 한없이 뜯어먹을 끼구마. 이 서방이 다 좋은데 그것만은 마땅찮아. 이제는 아무리 기다려보아도 장배나 떼목배가 올리 없다. 나룻배는 저만큼 나루터에 메어진 채 어둠이 오고 있는 것이다. 월선이는 허적허적 집을 향해 걸어간다. 장거리, 그 집들, 그 골목, 잎 떨어진 버들가지가 바람에 훌렁훌렁 날리고 있는 소리꾼 배 서방 집에서는 여전하게 장구소리 노랫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한테도 신이나 내리심은? 어미의 칼춤을 추던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떠오른다. 국거리가 없을 때는 전신이 쑤신다면서 나른해하던 얼굴이 떠오른다. 구슬하고 오는 날이면 그냥 쓰러져서 잠이 들었다. 나한테도 신이나 내리심은? 그람은 잊을란가? 월선이 제 집 삽작을 들어섰을 때 마루 끝에 홍이 혼자 오독하니 앉아 있었다. 아가! 해죽 웃는다. 엄마는 어디 갔노? 김서방댁이 와서 함께. 두 분은 어디 가고? 누부도 함께 갔다. 아니 우리 홍이를 혼자 놔두고? 돈벌이 한다 캄시로. 돈벌이 한다 캄시로? 응. 그럼은 저녁도 안 먹었구나. 아이는 고개를 끄덕인다. 네 얼른 밥 해줬구마. 배는 안 고픈데 무서워서 막 올랐겠다. 웃지 저리 아베를 닮아씻고. 춥다. 방에 들어가 있거라. 불 켜줄 끼니. 등잔불에 불을 켠다. 방 안을 둘레둘레 살피던 홍이는 방을 나서려는 월선의 치마꼬리를 얼른 잡고 따라 나온다. 치분데 하며 월선이는 아이 손목을 잡아본다. 재어미가 있을 때는 비실비실 피하기만 해서 월선의 마음을 무척 슬프게 하던 아이. 귀여워서 먹을 것을 주려고 부르면 홍이는 오지 않고 대신 이미가 받아갔다. 흥, 강아지도 아니겠고 묵을 거 준다고 꼬리칠까봐? 아무리 그래 쌓아도 소용없을 끼구마. 제 방에 앉아서 들으란 듯 이민에는 중얼거리곤 했다. 부엌에까지 따라 들어온 홍이는 밥솥에 솔가지 불을 지피는 월선이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타들어가는 불길을 바라본다. 홍아, 응? 자네 자석이 부엌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부끄러운지 월선에게 몸을 비비대다가 홍이는 간도댁 엄마. 뭐라고? 월선이 가슴이 철썩 내려앉는다. 도대체 이 아이는 나를 어떻게 알고 엄마라 부르는가 싶었던 것이다. 제 어미가 억수의 말을 본따서 간도댁이라 하더니 하더라도 간도댁 아지매 하고 부를 수도 있을 터인데 뜻밖이다. 홍아, 응? 우째 엄마라 부르제? 김서방댁이 그러던데 뭐 간도댁도 엄마라고. 간도댁 엄마? 응? 아까는 무서워서 와 간도댁 엄마는 안 오는고 싶었다. 그런 줄 알았으면 진작 올 거로. 밥이 끓는다. 월선이는 젓가락 하나를 들고 솥뚜껑을 연다. 하마 이것일 거로. 빨리 그라고 10개 썰어서 밥 위에 얹은 고구마 한 조각을 젓가락에 찍어낸다. 자 묵어라. 홍아. 이민의 목소리다. 고구마를 베어먹던 홍이. 당황하며 일어선다. 월선이도 당황한다. 엄마 나 여기. 홍이는 고구마를 찌른 젓가락을 든 채 월선이를 힐끗 쳐다보더니 허둥지둥 나간다. 그게 뭐고? 고구매.
고구매라니? 저 간도댁 엄마가 뭐라고? 한 번 더 말해봐라. 엄마? 이 벼락먹을 놈아 걸그신이 들었더나? 이내 올기라 했는데 그새 배고파서 뒤지겄더나? 고구마를 빼사 내 동당이 친다. 올기는 와우노 여기 고구마 사와시니께 배지가 터지게 삶아줄꼬마. 장시사 하든지 말든지 하며 우는 아이를 쥐어박는다. 아니 뭐를 그래 싸울고. 참다 못해 월선이 내다보며 말한다. 이민애는 잠자코 자루 아가리를 풀어서 마룻바닥에 고구마를 풀어낸다. 내가 뭐 못 먹을 거를 준 것도 아니겠고. 못 먹을 낀지 그것아 모를 일이고마. 이마 거기 우두커니 서 있으면 어찌할 끼고. 오밤중에 밥 먹을 끼가. 월선에게 눈을 흥길며 이민애가 부엌으로 들어간다. 그렇기 의심이 남은 함께 못 있겠네. 격한 목소리다. 가락하면 나가지. 어려울 것도 없구만은 사두거리를 빌어먹어 댕기지 뭐. 이민애가 이상한 생각을 하니께 그러는 거 아닌가? 월선의 말은 듣는 척도 않고 죽도 사도 못해서 왔더만은 내 그렇잖아도 내일부터 고구매 장시나 해볼까 하고 김서방 댁을 따라가서 고구매를 받아오는데 집 없는 사람은 사람 아닌가? 그리 너무 유세하지 말라고. 흥, 소나가 없이니 자식이나 뺏어보자 그런 생각도 들만 하구마. 어림도 없지. 문전문전에 빌어먹어 댕기시면 댕기지. 경우 없는 트집이다. 월선은 기가 막혀 장독만 우두커니 바라보고 서 있다. 모진 겨울이 가고 어느 해보다 월선에게는 추운 겨울이었다. 걸핏하면 빌어먹더라도 나가겠노라 하며 큰소리치던 이민애는 그래도 함께 있었다. 나가기는커녕 몇 해라도 월선이 옆에 비비적거리며 생활의 부담은 미루고 저는 장거리에 나앉아 장사나 하고 있을 눈치였고 덕분에 잔돈푼이나마 모으는 재미가 여간 아닌 모양이다. 한 살림이라도 했으면 조룡이 되겠는데 솥은 두 군데 걸어놓고 따로 밥을 짓는 처지가 보면 양식이다, 나무다, 장무새다, 생활비용이 여간 아니어서 앞으로 집이라도 팔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월선의 마음인들 편할 것이 없다. 그러나 돈 모으는 재미에 이민애는 전과 같이 홍이를 자기 날개 밑으로만 밀어 넣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자유스럽게 홍이와 친해질 수 있는 것이 월선이에게는 유일한 낙이었다. 봄이 오고 첫 번째 뗏목이 내려왔을 때 의병들이 용담 쪽으로 옮겨갔다는 말을 들었다. 보소, 댁은 의병들을 보았소? 월선은 뗏목군에게 물었다. 보기는 어찌 볼기요? 내사 말만 들었구마. 니한테 들었소? 사냥꾼한테 들었구마. 사냥꾼? 어디 사는 사람이요? 그걸 누가 알겠소? 보나마나 사냥꾼이라면 떠돌이겠지요. 그 사람 말이 며칠 동안 의병을 따라다니다 카더마. 따라다니요? 그람은 평사리에서 간 사람 얘기는 못 들었소? 못 들었구마. 얼마나 사람이 상했다 캅디까? 상했다는 말은 못 듣고 의병이 도리어 불어났다더마요. 용담이라면 전라도에서도 충청도에 가까운 위쪽이라 했다. 덕유산보다 더 위쪽에 있다고 한다. 여기서 몇 리나 될까? 500리도 더 될기요. 머리에 쓴 수건을 끌러 목덜미를 문지르던 뗏목구는 월선의 혼잣말에 대답해 주었다. 급히 집에 돌아온 월선이는 사발을 들고 나오는 이미더러 엄마 왔나? 야, 저녁 먹소.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 볼이 미어지게 밥숟가락을 밀어넣던 이민애가 들어서는 월선을 힐끗 쳐다본다. 오늘은 좀 희망이 있는 소식을 들었구마. 김치를 와작와작 씹다가 된장국을 떠서 꿀꺽 삼키고 입맛을 짝짝 다신 이민애. 내사 이제 무슨 말을 들어도 시들하거만 귀에 들어오지도 않거만은. 그런 게 아니고 의병들을 따라댕긴 사냥꾼 얘기를 들었다 캄시로 뗏목군이 말하는데 지금 의병들은 용담 쪽에 있다 놈아. 별로 사람이 안 상해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의병들이 불어났다 하고. 흥, 어느 장단에 춤을 치야 할꼬? 내사 좋자는 소리를 들었구마. 여전히 옹차게 밥을 먹으며 월선에게는 저녁을 권해보지도 않는다. 좋자는 소리라니? 길상이랑 홍이 아베는 죽었다 그런 말을 들었다든가? 안보하시니 믿을 기사 못되지만은. 그럴 리 없지. 죽을 사람이 따로 있지. 다시 한번 목을 받았으나
얼굴빛은 달라져간다. 수염이 대짜라도 묵어야 한다더마. 고흥연이 이 소리 저 소리 들으려고 쫓아댕긴다고 밥이 날까 옷이 날까 그거 다 묻고 배부린 것들이 할 일이 없이니께 내사 앞으로 자식 데리고 우찌 살고 싶으니 눈앞이 캄캄할 뿐이고 빌어먹을 년에 팔자. 돌아온다 캐도 바로 치답을 생각 없거마는. 하기사 나 아니라도 죽자사자 은항이가 있으니께. 이민의 말을 듣고 잊지 않았던 모양이다. 월선이 물었다. 아까 그 말은 니한테 들었는고? 장애운 막달레한테 들었구마. 막달레는 니한테 들었는고? 두마네한테 들었다 카든가? 이튿날 월선은 평사리로 가기 위해 전 나룻배를 탔다. 벼랑간 구역질이 치밀고 머릿속이 띵해온다. 저녁을 굶고 갔기 때문에 속이 비어 그런가 하고 생각하는데 계속하여 된장국이 들어가고 김치가 들어가고 한정없이 들어가던 입의 환상과 더불어 구토증은 심해간다. 와 그라요? 빈속에 멀미를 하는가 봬요. 날이 썬다고 무슨 멀미? 아침이니께 회가 동하는가 없소. 이민애가 월선이를 찾아온 것은 지난해 가을 거지가 끝났을 무렵이다. 그날도 강가에 앉아 해를 보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어떤 아나기 아이 하나를 데리고 마루에 걸터 앉아 있었다. 월선은 이민애를 알아보기 전에 홍의를 먼저 느꼈다. 아이는 파르스름한 월선의 눈을 신기한 듯 쳐다보는 것이었다. 우치소리 아벨을 닮아시고 무더니 어색해하며 눈치를 살피던 이민애는 월선의 눈이 아이에게 못 박힌 것을 알자 표정이 험악해진다. 쫓아가 아이를 안아보고 싶은 충동에서 문득 제 자신으로 돌아온 월선은 이민애의 험악한 눈과 부딪히자 당황한다. 임자 없는 집에 들어와서 미안스럽구만은. 내가 누군지 아는가 모르겠네. 집은데 올라가야. 뭐 올라가나 마나 서로 공대도 하대도 아닌 어중간한 투로 멀버무리는데 월선이는 이민애보다 5살이 위였으니까 그랬을 것이며 이민애는 아들 낳은 용이 여편네다 하는 자부심에서 그랬을 것이다. 무슨 소식이라도 있어서. 소식이 있음 여기 왔을라고? 이민애는 뼈마디가 솟은 제 손을 내려다본다. 빌어먹을 년에 팔자.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씩이나. 이민애의 눈에 눈물이 어린다. 이민애는 손등으로 눈물을 씻고 눈을 들었다. 잔주름에 광대뼈까지 드러난 월선의 피곤한 얼굴이 이민애를 보고 있었다. 할망구가 다 됐구나. 방금 느낀 비애는 무산하고 저절로 솟아나는 자신에 이민애는 적이 만족한다. 자신을 느낄 만도 했다. 월선이를 찾아오기 위해 각별히 몸치장을 하기는 했다. 검정 배치마에 자줏빛 명주저고리를 입었고 명주수건도 목에 감고 왔다. 엄마야 집에 가자. 이놈의 자식아 집이 어디 있노? 이자 집이 없다. 거짓말이다. 우리 집이 와 없노? 이 절부지야.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여기 온 거는. 이민애는 허두를 꺼내었다. 소문은 들었겠지만은 우리 식구들이 동네서 쫓겨나게 됐구마. 내가 어지간했으면 여기는 안 왔을 긴데 길을 보고 매를 못 가더라고. 자식을 데리고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없고 어찌 한겨울이나 낡긴가 생각했더만은 잡아가느니 어쩌느니 더 이상 견디 베길 수 없어서 방이라도 하나 비워주면 추수한 곡식이 이 신께 신세는 안 될성 싶고. 월선의 눈치를 힐끔 살핀다. 반팅이 장시를 하든 무엇을 해도 입이서 못 먹고 살까마는 뭐 안 된다 하면 할 수 없고 아이 앞에 올 때까지 다리 밑에 막을 쳐도 못 살기야. 너는 지붕 밑에서 잠을 자는데 우리는 다리 밑에서 거지 생활을 했다면 홍이 아베가 와서 좋아하겠느냐 은근한 협박이다. 그러나 그럴 필요는 없었다. 처음부터 월선이는 홍이를 옆에 두고 보았으면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나룻배가 평사리에 닿기 전에 비는 내리기 시작했다. 두만네 집 앞에 당도했을 때 비는 억수로 쏟아졌다. 두렁이를 입고 막 집을 나서려던 두만 아비와 영만이 월선을 보자 움찔한다. 우물쭈물 인사도 없이 그들 부자가 나가는 것을 본 월선은
빗속에 망부석처럼 서서 그들 뒷모습을 바라본다. 만사는 끝장이 나고 말았구나. 홍의 아베는 속절없이 죽은 사람이다. 아니 이게 누구? 마루를 닦던 두만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월선이 아니가 창대 같은 비를 맞고 어서 들어오너라. 두만홈에 웃냐? 홈신 젖었구나. 이끌고 마루까지 간다. 나 좀 물어볼 말이 있어서 왔소. 말이사 천천히 물어보고 그보다 네 꼴이 말이 아니구나. 아무래도 병 나갔다. 괜찮소. 저 두만홈에 홍이 아베가 죽었다는 말을 뉘한테 들었소. 아니 자다가 홍두깨 디밀더라고. 그게 무슨 소린고? 막달레한테 말했다면서 이민애가 뭐라고? 아니 질정 없는 그 죄집 좀 보게. 내가 언제 그랬던고? 그람은 내 한 말이라고는 홍이 아베랑 길상이랑 모두 우쥐되시고 죽었는가 살았는가 하고 걱정한 것밖에 없다. 세상에 집어먹듯이 그게 무슨 소린고? 그놈의 재집 오나가나 주둥이 때문에. 내사 만고의 금시초문이다. 하기사 그 재집이 이민에 밉어서 그랬는지 모르지. 본시부터 어그렁 지그렁 새가 안 좋아하시니께. 마음을 놓은 탓인지 월선이 퍽 쓰러진다. 아니 와이라노? 굶고 배를 타고 왔더만은 좀 어지럽소. 그 말을 듣고 근심이 돼서 그랬구나. 막달래 그 재집 작년에 죽다 살아나서 사람이 되는가 싶더만은 집어를 개 못 주구나. 옷이나 벗어라. 쉴 데 없는 걱정 말고. 두만내는 자기 옷을 내주고 부엌으로 나가 따끈한 국가밥을 차려왔다. 방바닥에 젖은 옷을 펴놓고 두만내 옷을 입은 월선이 숟가락을 든다. 근심은 사라지고 두만내 마음도 따스럽고 목구멍을 흘러내리는 국도 뜨겁다. 월선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아왔다. 병아리 우장 씌우는 것 같구나. 품이 큰 자기 옷을 입은 월선을 보고 두만내는 웃는다. 월선이도 피시시 웃는다. 이민에는 고금의 장시를 한다문? 야, 악은 발라서 어디 가도 살기는 살기다마는 네 속이 좀 썩을끼라. 모두 산다는 게 무엇인지. 남은 사람도 속 변할 게 없지. 애기씨는 요새 말도 말아라. 고생하시는 거는 알고 있지만은 아랫목에 깔아놓은 사짜리 위에 첫잠이 든 누에를 바라본다. 여기까지 와시니께 니도 애기씨한테 문안이나 드리고 가거라. 그란에도 좋은 말로 위로도 해드리고 우리사 눈들이 무서워서. 비가 거친 것을 본 월선이는 마른 옷을 갈아입고 두만내와 작별한다. 최참판댁 문전에 이르러 조심스럽게 봉순이를 찾는 데 불안을 느낀다. 별당으로 들어가보소요. 서울 말씨의 하인 하나가 선선히 대해준다. 아침에 별당들에 들어서자 봉순이 쫓아나왔다. 저 내가 와도 괜찮겠지? 하인들 눈이 걱정 마소. 일로 바칠 사람은 아무도 없소. 전캉 다르요. 나 애기씨한테 문안 드리려고 왔다. 무신 소식이라도? 소식은 무신. 아무 소식도 없소? 그럼은 방에 들어가입시다. 방문 앞에서 하는 월선을 봉수는 방문을 열고 떠밀듯 들어가게 한다. 멍청이 앉아있는 소희는 목이 길었다. 팔도 길었다. 광채를 뿜어내는 눈은 더욱 처연하도록 초췌해진 모습이다. 애기씨, 셋네, 문안 드립니다. 얼매나. 방바닥에 이마를 붙이고 절을 하며 월선은 흐느껴 온다. 말은 많이 들었느니라. 무슨 소식이라도? 아, 아무 소식도. 그래? 돌아가신 마님께 큰 은혜를 입은 셋네는 죄인입니다. 애기씨. 서럽게 그간의 소름이 한꺼번에 둑을 차고 쏟아지는가? 봉순이도 따라 울고 소희는 봉창 쪽을 바라볼 뿐이다. 한밤중이다. 바람이 문을 흔드는 것 같기도 했다. 월선이 고개를 들고 귀를 기울인다. 옆방에서는 한잠이 든 이민의 코고는 소리가 요란하다. 바람이 걷지? 도로 베개 위에 머리를 놓는다. 그러나 한번 설쳐버린 잠이 쉽게 올리는 없다.
이민에는 어찌저리 심관이 편하고 나도 저러 그럼 태어나 싶더라면 또 문 흔드는 소리가 나네. 이번에는 일어나 앉는다. 등장 켤 생각은 않고 더듬어서 빈혈을 찾아 아무렇게나 틀어서 쪽을 지고 벗어놓은 치마를 들은 뒤 조심조심 방문을 연다. 발끝으로 신발을 찾아 신고 발소리를 죽이며 걸어나간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 나돋아 있었다. 삽작에 귀를 갖다 붙인다. 얼마를 수없이 되풀이하여 이 짓을 했을까? 누구 왔소? 속삭이듯 묻는다. 나다. 야? 월서는 고함이 터져나오려는 입을 두 손으로 틀어막는다. 믿을 수 없는 일.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를 일. 나다. 가만히 문 열어라. 삽작을 어떻게 열었는지 알 수 없다. 머리끝에서 발끝으로 피가 몰려 내려간다. 발끝에서 머리 꼭대기로 피가 솟구쳐 올라온다. 세상이 칠흑 속에 묻혀 하늘의 별이 보이지 않는다. 커다란 손이 입을 막는다. 더운 입김이 얼굴 위에 풍겨온다. 월서는 사내에게 이끌려 방으로 들어간다. 불을 켜지 마라. 홍이가 와있소. 저 방에. 월선이도 목소리를 죽이며 말한다. 이민의 구구는 소리는 여전히 요란하다. 알고 있으니께 깨울까요? 아니. 와들와들 떠는 여자를 끌어당겼으면서도 용이 몸은 굳어있고 목소리는 엄격했다. 어떻게 홍이 우리 집에 있는 거를? 영판이 댁네 친정서 오는 길이구마. 그 댁네한테서 들었소? 날 새기 전에 곧 가야. 어디로? 이 부사댁에 가야제. 거기 길상이도 와이시니께. 길상이가? 진추서는 김은장이 영파리하고 기다리고 계시고 좌우당간의 임자는 내일 참판님 댁에 가서 봉순이를 이 부사댁에 오도록 하고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서둘러야 하니께. 알았나? 야, 우리가 아무래도 여기서는 못 살 형편이라 뜨자는 긴데 애기씨가 어떻게 하실랑고 모르겠네. 애기씨는 거미같이 돼가지고 애처로 봐서 참아. 이 부사댁에서 자세한 말은 다 들어 알고 있어. 그럼은 간다면 어디로 갈기요? 조선 땅에서는 못 살아. 아무튼지 강을 넘어보자고 의논이 맞아서 길상이하고 여길 왔는데 일이 잘 될랑가 걱정이구마. 강을 넘는다 캄은? 임자가 갔던 그 와 간도 말이다. 간도라고요? 목청이 크다. 그러면 우리도 나도 가는 기요? 네가 안 가고 누가 갈 끼고? 홍이랑 다 가지요. 다 가지? 그러면 됐소. 이자는 마음이 놓이요. 너무 오랫동안 숨을 죽인 탓으로 월서는 흐느끼듯 숨을 토해낸다. 그나저나 걱정은 참판님 댁의 애기시라. 안 가신다 캐도 걱정, 가신다 캐도 일이 여간 난감해야제. 좌우당간 일은 서둘러야 하고 쥐도새도 모르게 해야 할 긴데. 용희는 한숨을 내쉰다. 한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용희는 갑자기 월선의 몸을 더듬는다. 숨결이 높아지면서 그의 굳어있던 몸이 일시에 허물어지는 것을 월선이 느낀다. 동시에 이민의 코고는 소리가 귓가 가득히 밀려든다. 침만 말기를 꼭 쥔다. 그 손을 사내 손이 떨쳐내고 다시 거머쥐면 또 떨쳐내고 육박해오는 무게 밑에서 여자는 몸을 비튼다. 와이라제? 저기 저 방에. 무슨 상관고? 내 사람은 네 하나뿐이다. 이자 다시는 떨어지지 말자. 야. 이대로 죽어버리시면 쉽다. 눈물에 흠뻑 젖은 얼굴을 비비며 용희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잊은 듯 풍랑의 바다에서 항구로 찾아온 듯 격렬하고 평화스럽고 희열하며 몸을 불태운다. 임자, 많이 야비꾸나. 늙어 부리소. 늙으면 어떻노? 우리 함께 늙는데. 용희는 이부사댁에서 억새한테 들은 말을 생각한다. 거 불쌍해서 차마 못 보겄더마요. 날이면 날마다 나루토에 나와서 무신 소식이나 없실까 하고 이서방 어디 여자 매미 다 같은 줄 아요? 이민에 대한 얘기는 귀를 막고 듣고 싶지가 않았다. 날 생각하니라고 이리 야비째? 아니요. 불쌍한 것. 어쩌다 나 같은 걸 만내서. 보소. 와.
그러면 저 인혁들은 거기서 도망을 쳤다 그 말이요? 거기서라니? 의병인가 싸마는 데서. 풍지 박산이 났지. 윤보 형님이 죽고부터는. 그러고 지금 형세가 나라 안에서는 꼼짝 못하게 실이 돼버리고 모두 뿔뿔이 흩어졌구마. 전에 병정으로 있었던 의병들도 대부분이 강을 넘어간다고 떠나버리고 소문을 듣자니께 선비들도 간도 쪽으로 많이 갔더더마. 조선 땅에서는 대항할 길이 없고 그곳에 가서 청국하고 알아사 그 두 나라는 외국하고 불구 대천 원수 아니던가베. 그러니 그 나라 도움을 받아서 장차 조선으로 치고 돌아오자 그럴 요량으로. 그러면 인혁은 또? 뭐 우리 같은 농사치기들은 나이도 무겁고 땅이나 얻어서 농사 지어야제. 거기는 사람 손이 안 간 땅이 그냥 내버려져 있다카이. 설마 거기까지 외놈들이 우리를 잡으러 오겄나? 보소, 홍이 안 보고 접소? 깨우 올까요? 잘 있으면 됐지. 뭐가 그리 급해서. 깨우지 마라. 당분간 이민애한테 알리지도 말고. 이를 구밀락하면 한 사람이라도 모르는 편이 낫고 말이 샘은 만사는 끝장이니께 갈 때 데리고 가면 그만 아니가. 서희가 간도로 가겠다는 결정을 내린 후 이부사댁의 상현은 동행할 결심을 굳혔다. 염씨는 집 나간 지 10년, 그동안 한 번 다녀갔을 뿐 소식조차 확실치 않은 남편과 마찬가지로 아들 또한 그러한 길을 가는가 싶어 매우 근심하였다. 국사를 위해 아버님은 기왕에 가셨거니와 상열이는 너도 알다시피 남의 집에 갈 사람, 아직 택기도 없는 새아기가 아니냐. 만에 일이라도 무슨 변이 생긴다면 이 가문은 절손이다. 성미가 느긋한 염씨였으나 남편의 경호와는 달리 말리고 나섰다. 어머님, 소자가 아주 떠날 결심으로 이번 일행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옵니다. 자식된 돌이 아버님의 소식을 알고자 가는 것이니 아버님을 만나 뵈오면 곧 돌아올 생각입니다. 그러나 한 번 떠나면 돌아오기가 쉽겠느냐? 더욱이 젊은 혈기에. 하오나 혼자로는 어려운 행로인데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너의 생각이 옳지 못하다는 얘기는 아니다. 내 무식한 일개 아낙으로서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잘은 모르겠다마는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또 남아장부로서 편안하게 앉아있으라는 말도 아니다. 허나 이미 아버님이 가셨고 이 집안에는 너 하나 남았을 뿐인데 그리고 너는 아직 나이 20 미만이 아니냐?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녀온다는 말씀을 엽주지 않았습니까? 소자 깊이 읽고 아버님 안부를 알게 되면 그 길로 돌아오겠습니다. 염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새댁은 말이 없었다. 떠나기로 작정한 상현은 길상과 상의하여 부산에 나가보기로 했다. 간도까지 육로로 가기는 어려운 일이었으므로 일단 부산까지 가서 선편을 알아보는 한편 일행의 인원이 적지 않아서 두 패 혹은 세 패로 나뉘어져 갈 경우 합류할 수 있는 장소나 객주집을 물색도 해놔야겠기 때문이다. 이 말을 봉순이로부터 전해들은 서희는 열량증은 될 성 싶은 은덩이 하나를 보내왔다. 폐물도 아니오 은덩이가 어디서 났는지 그것을 가지고 온 봉순이도 출처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궁금해할 사이도 없이 두 사나이는 부산을 향해 떠났다. 떠난 뒤 월서는 쉬 임자가 나서서 집을 팔았는데 사정을 모르기도 하려니와 염치 좋은 이민애는 자기의 식구들을 쫓아내기 위한 수행이라 하며 행패를 부렸다. 소도 언더막이 있어야 비비제. 자식 새끼 데리고 어디 가라고. 내사 못 나가겄다. 집산 사람이 와서 방구들을 파든지 말든지 방은 안 비워줄 끼니께. 내가 미기 살릴 끼니 조맨치도 걱정할 것 없고. 월선이는 달래보는 것이지만 그럴수록 기승이다. 얼씨구 늦복이 터지는구나. 소나 번 것도 못 묵은 년이 누구 번 거를 묵제? 흥, 뭐를 어떻게 해서 우릴 미기 살릴 끼든고? 그 늙어빠진 몸뚱이를 팔아서 미기 살릴 끼든가? 월선의 얼굴이 벌개지고 무슨 말을 하려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김서방댁이 참말 네 염치도 없다. 이 서방이 사준 집이라고 행패인가? 보자 보자 하니 이민에 니도 예사로 경우 없는 제 집이 아니구마. 팔든 사든 네가 무슨 상관고.
나무 이리 입 들이밀 거 없소. 나는 방 한 칸을 빌려서는 처지지만은 귀한 내 자식, 내 자식 애비를 훔쳐간 년이 누구간데? 그만한 값어치도 안 할까? 허, 서천 쇠가 웃겄구나. 굴러온 돌이 번돌 친다 카더만은 자석 키우는 사람이 안 그러네라. 여기 월선이가 있다 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동안 너거들을 미기준 것만도 대천지 한바다 같은 매미니께 그랬지. 흥, 오면 가면 얻어먹으니 입이 달기는 달기요. 알랑방귀 대강 끼소. 내사 입이 헤퍼서 숭이제 새를 따르는 성민은 아니거마는 그랬을 양이면 조간놈한테 빈몸으로 쫓기나시까? 자식 하나 놓은 거를 그리 유세할 거 없다. 남의 마음도 생각해야지. 니도 팔자치리 못하고 소름을 복받듣기 받아심면서 뭐라꼬요? 이 할망구가? 이리하여 한소동이 벌어졌으나 부산서 돌아온 상영과 길상은 용의와 함께 밤이 늦도록 의논에 골몰하고 있었다. 제 생각에는 우선 용의 아재가 식구를 데리고 진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진주로? 야, 월선 아지매만 남기두고 떠나시면 월선 아지매는 애기씨와 함께 이곳에서 부산으로 나가시면 되니까요. 용의는 이민의 존재를 꺼려하여 그러는 거라 생각한다. 여기 도면도 상세하게 그려왔고 주소도 적어왔으니 용의 아재는 진주로 가시서 훈장어른, 영팔아재, 그러니 모두 몇 명입니까? 영팔의 식구가 넷하고 또 넷, 김은장 아빠면 아홉이구만. 그러면 한 식구를 더 보태서 열이요. 한 식구라니? 누구?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오늘이 5월 초이틀이니까 5월 11일까지 부산에 당도하시면 됩니다. 그 도면에 그려진 객주집으로 말입니다. 며칠 지간의 차이는 서로가 기다려보는 거고요. 길상은 그동안 깊이 생각한 계획을 거의 확신에 차서 말했다. 실상 길상이 결정지을 수밖에 없는 일이기는 했다. 상현으로 말하자면 객원으로 볼 수 있고 용의의 판단력은 길상에게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서위를 데려내려오는 어려운 일을 치를 사람은 길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는 겐가? 여기서도 두 패로 갈라지는 겁니다. 애기씨 봉순이를 갈라놓습니다. 봉순이는 새낸 가마를 타고 구례 쪽으로 가고 저는 월선 아지매랑 함께 가서 육로로 애기씨를 여기까지 모셔옵니다. 물론 밤을 타고. 그러니까 눈을 속이자 그 말이군. 상현은 고개를 끄덕끄덕한다. 예, 10.89 조가는 구례 쪽으로 찾아 올라갈 것입니다. 서울 쪽으로 향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봉순이가 잡힐 경우는? 봉순이가 잘 해야겠지요. 구례 못 미쳐서 가마를 버리고 행선을 바꾸어 버려야지요. 쌍계사에 잠시 숨었다가 진주로 가는 겁니다. 봉순이는 오히려 가는 흔적을 남기는 편이 애기씨를 위해선 안전하겠지요. 길상의 어세는 딱딱하고 강한 것이었지만 마음에는 이상한 혼란이 일고 있었다. 상현의 눈은 옛날과 다름없이 영롱하였다. 얄싹한 입술에는 냉정한 의지, 오똑하니 날이 선 코는 날카로운 성품을, 그리고 소년티를 아직 벗지 못한 미소년의 몸 전체에서는 양반 특유의 자부심이 넘쳐나 있었다. 감나무 위에 올라가서 길상이 먹는 콩국에다 나무를 흔들어 먼지와 풋감을 떨어뜨렸던 옛날의 그 소년, 엉망이 된 콩국을 먹으라고 우격 다짐하던 소년, 그 소년을 윤씨 부인은 몹시 사랑하여 손녀의 배필로 생각한 적이 있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조가가 한사코 애기씨를 찾아내려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여 이런 방도를 궁리하긴 했습니다만 길상은 눈을 내려뜨리고 마무리하듯 말했다. 그보다 더 좋은 궁리는 없을 것 같군. 상현의 말이었다. 용의도 동의한다. 그럼 내일 봉순이 오기로 돼 있으니 애기씨한테 기별을 하겠습니다. 이튿날 이 부사댁을 드나드는 것을 피하여 월선의 집에서 한나절을 보내고 해가 진 뒤 나타난 봉순이를 길상은 나루토로부터 사뭇 떨어진 강가에서 맞이했다. 이민의 그 여자 와 그런지 참 못됐더마. 어둠 속인데 봉순이는 길상을 외면하여 옆모습의 위치에서 중얼거렸다. 전달할 말이 끝나면 황황히 돌아가던 길상이었다. 오늘은 용건을 말하기 전에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봉순이는 마음먹은 모양이다. 딸아 나 없어 이리 어둡고 나룻배도 없는데 평사리로 가느냐고 꼬치꼬치 물으니 눈치를 챘나?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나 기생될라고 소리 공부하러 간다겠지. 그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봉순이는 길상의 마음을 다시 한번 떠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나 정말로 그렇게 될까 보다. 말들이 절박한데 와 하필이면 그런 소리를 하노. 짜증을 낸다. 절박하니까 하는 말이지. 간도의 감은 감은 별 수 있을라고 나 같은 것. 침묵이 계속된다. 결국 봉순이 쪽에서 말을 건다. 거기는 언제꺼정 머리꼬리를 느리고 이실 참인가? 스물둘 아니 스물셋 나이도 적잖은데 남보기가 안 부끄러운가 모르겠네. 울음이 터져나올 것 같으면서 빈정거리는 말투다. 상투를 들든지 아니면 부산 나가서 머리를 잘라 부르든지 하지 뭐. 조가맨치로? 친일파 될기든가? 우리도 개명은 해야 한다. 외놈이나 친일파 조가놈 같은 무리를 내쫓기 위해서도. 봉순이는 얘기를 본시 자리로 돌린다. 장가도 안 가고 상투를 들기든가? 애기씨만 아니라면 중될 몸이제. 봉순이는 모래바닥에 퍼질러 앉는다. 애기씨만 아니라면, 애기씨만 아니라면 중이 될 몸이라고? 애기씨는 왜? 몰라서 묻는 말은 아니다. 그거는 은혜 때문이다. 무슨 은혜? 돌아가신 마님께서 날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다. 글도 배우게 하시고 장기를 들면 애기씨를 저버리는 게 된다 그 말가? 자꾸 감고 들지 마라. 애기씨 아니면 중될 몸이라 안 가나? 거짓말 마라. 와 맘을 속이노. 우간 스님이 원망스러울 뿐이다. 산에서 와 나를 데리 보냈는지. 오랫동안 어둠을 바라보고 있던 봉순이 픽 웃는 소리를 낸다. 세상에 주제넘은 사람도 있더마. 이민행가 그 여자 말이지. 월선 아줌매가 집을 팔았다고? 노발 대발 비워주든가 두고 보라니 참 기가 막히서. 이자 그런 말 때려치우는 게 좋겠고 도리어 후련해지는지도 몰라. 조맨치라도 희망을 갖는 것보다는 편할 것 같구만. 이자 전할 말이나 해주지. 시각도 늦은 것 같으니. 길상은 또박또박 이야기를 시작했다. 계획한 대로 목소리에는 조금 전에 흔들렸던 그런 감정은 없었다. 이튿날 아침 평사리로 간 봉순이는 저녁 무렵에 다시 왔다. 그는 길상과 용희를 함께 만나기를 원했다. 어젯밤 그 강가에서 봉순이는 서희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을 전한 뒤 애기씨께서 여비는 어찌 되는가 물어보시던데. 그거는 하다가 길상은 용희를 힐끔 쳐다본다. 영팔이는 좀 준비가 돼 있고 나도 뭐 집도 팔고 했으니. 힘이 쑥 빠진 용희 목소리다. 이부사 때 서방님께서도 준비하고 가실 끼고 일전에 은이 그대로 이시니께. 길상의 대답이다. 내 생각에 애기씨는 달리 준비하고 계신 모양인데 그러면 그 은은 용의 아재를 드리는 게 어떨까? 김은장도 계시고 아무래도 그쪽에 사람 수가 많으니. 그러면 월선 아지매는 여기서 함께 갈 끼니께. 허겁지겁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것 같다. 그러나 다음 순간 용의는 얼굴에 불덩이가 되는 것을 느낀다. 일생일대의 치욕감이 가슴을 쳤다. 사실 용희는 아무 가진 것이 없었다. 이민혜에게는 돈이 있는 눈치였지만 내놓을 여자는 아니었고 월선이 집한 돈을 가져가라 하는 것을 용희는 들은 척하지 않았다. 사정은 어찌되었든 월선이를 떨어뜨려 놓고 이민혜를 데리고 가는 마당에 차마 집한 돈을 가져가겠는가. 월선 아지매는 여기서 함께 간다 한 것은 집한 돈을 쓰라는 뜻이었으나 용희는 혀를 깨물고 싶도록 부끄러웠다. 그러면 용의 아재는 언제 떠날라요? 내일 새벽이라도. 한동안 말이 없다가 봉순이는 아저씨 이거는 지 생각인데 만일에 지가 진주로 못 가게 되는 경우 그렇더라도 진주선은 열일에 안으로 부산에 닿아야 하니께. 만일의 경우라니? 길상의 목소리가 총알같이 날았다. 그거사 사람이를 어찌할꼬? 내가 잡히는 경우 안 잡힌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일이니께. 지가 못 가더라도 시일 안에 부산으로 떠나야 할 깁니다.
두 사내는 묵묵부답이다. 봉순의 말에 올키는 놀았다. 처음부터 위험이 따른 계획인 것이다. 그러나 길상은 봉순의 조의를 안다. 봉순이는 가겠다고 돌아섰다. 길상은 그 뒤를 바싹 따르며 봉순아, 거기 가면 혼인하자. 어떻거든지 무사하게 진주로 가야 한다. 내 맹세하라면 하지. 그러나 봉순이는 뛰기 시작했다. 봉순아! 부르다가 풀이 죽어서 뒤돌아 보았을 때 용이는 강가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용이 떠난 뒤 봉순이는 길상을 만나지 않았다. 월선을 사이에 두고 연락을 취했을 뿐 길상은 여러 번 월선을 통해 봉순이를 만나려 했으나 허사였다. 결국 길상은 마지막까지 봉순을 대하지 못했다. 여하튼 일은 무사히 끝이 났다. 봉순의 신상을 근심하였으나 잡혔다는 소문은 없었다. 억새가 부지런히 장터를 헤매며 평사리 사람들을 만나 듣고 온 소식에 의하면 최찬판댁이 발칵 뒤집혔다는 것이며 하인들을 풀어서 서울로 향하는 길목마다 뒤지게 했으나 예쁜 아가씨가 가마를 타고 구례 쪽으로 가더라는 말만 들었을 뿐이며 하인들도 거의 건성으로 찾는 신용만 했으므로 서희의 행방은 간감 소식이라는 것이다. 모두 희름을 놓고 부산으로 갈 행구를 챙기는 것이었으나 길상은 혼자 우울했다. 과연 봉순이는 진주로 갔을 것인가? 갔다고 생각하며 잊으려 했으나 잠시였다. 가지 않았을 것을 길상은 확신할 수 있었다. 길상이 말고 고민하는 사람이 또 있었다. 상현의 아내다. 그는 가끔 뒤뜰에 나가 혼자 울곤 했다. 남편이 떠난다는 사실만으로도 괴로운 일이었는데 서희와 한방거절을 하며 그의 미모에 압도당한 평범한 상현의 아내는 왠지 자기 운명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을 예감한 것이다. 찬란 남편에 그러질 못한 아내는 수척해 보였으나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서희에게 참을 수 없는 시샘을 느낀다. 윤씨 부인이 살아있을 적에 상현을 두고 탐을 냈었다는 이야기도 들은 바가 있었다. 억새도 차츰 풀이 죽어갔다. 처음에는 자신도 함께 떠나는 것처럼 신을 내고 마음이 바빠 성사를 조마조마 기다렸는데 막상 계획대로 되고 보니 어릴 적부터 정들인 상현이 멀리 아주 먼 곳으로 간다는 실감을 하게 된 것이다. 오시야지요. 안 오시면 되겠습니까? 억새는 몇 번이나 못을 박곤 했다. 한편 월선은 집산 사람에게 집을 비워준 날 김서방 댁을 찾아갔다. 돼지우리 같은 단칸방에서 기어 나오다시피 몸이 좀 아팠다고 했다. 장에 가니까 없어서 이리로 왔소. 우찌 됐노, 네 일은? 뭐, 우찌 되기는요. 이민에는 끝내 방을 안 비워줄락 하더나? 그 사람은 떠났소. 용이 온 것을 모르는 김서방 댁은 이민애가 떠났다는 말을 조금도 이상히 생각지는 않는다. 그러면 니는 옷잘 끼고 주막이나 차릴래? 내사 뭐, 절에 가서 공양이나 지어주고 살라요. 터무니없이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다. 모든 일은 결정되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었다. 쉴 새 없이 짓거리는 김서방 댁 말을 귓가에 흘려듣다가 저녁이라도 먹고 가라는 것을 뿌리치고 문간까지 나온 월선은 집을 팔아서 돈이 좀 생기시니 언제 우리가 만날지도 모르겠고 일본 돈 3원을 쥐어준 뒤 도망치듯 골목을 빠져나왔다. 5월 16일 일행은 하동을 떠나서 부산에 닿았다. 물색해 놓았던 객주집에 들어 하룻밤 유독을 풀고 17일 진주서 올 사람들을 기다렸으나 하루에는 초조하게 저물었다. 다음 날에야 그들은 도착하였다. 예정보다 하루가 늦은 셈인데 봉순이를 기다려보느라 늦어졌으며 행여 하동에서 애기씨와 함께 오는 게 아닌가고 생각하기도 했었다는 용이 말이었다. 이미 마음속으로 체념했으나 길상은 충격을 받는다. 서희도 무엇인지 짐작하는 바가 있었던지 아무 말이 없었다. 번화하고 낯선 밤거리에 바람이 불었다. 떠나기 전에 머리를 깎겠다고 나선 길상의 눈에 불빛이 아물거린다. 봉순아, 두 뺨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낯선 거리에는 찝찝한 바닷바람이 분다.